학교 그리고 이 축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자양분이 되길 기대를 하고 소망하겠습니다. 2013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 개막전 오늘 이곳 우왕여고에서 여고 클럽 경기 중계방송 생중계로 SBS, ESPN이 준비를 했습니다. 응원단 앞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추억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월계고등학교 선수들입니다. 강한솔 골키퍼, 양혜림, 김혜원, 홍성효, 고지혜, 유가영, 김소희, 박영욱, 박지혜, 문다희, 김혜리 선수 그리고 김진우 감독이 월계고등학교 클럽팀을 이끕니다. 네, 뭐 10번 유가영 선수, 7번 김가영 선수 이 두 명이 미드필드를 형성하고요. 이 두 명이 경기를 잘 풀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월계고등학교가 이제 원정팀이 되겠고 무학여고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최혜직 골키퍼, 이도은, 박민지, 김다은, 황윤정, 장재향, 전규희, 김린, 김지연, 권예은, 백지환 선수입니다. 최수영 감독이 무학여고 감독입니다. 네, 오늘 홈팀 무학여고는요 최혜직 골키퍼가 굉장히 키도 크고요. 경기 전에 워밍업 하는 걸 한번 봤는데 클럽 선수 레벨 답지 않게 오히려 더 골키칭이나 이런 능력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자, 월계고등학교의 김진우 감독인데 엄밀히 따져서 이제 김진우 체육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 양 팀 벤치들 좀 제가 경기 전에 찾아가 봤는데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니까요. 우리 여고 학생들이 맨 처음에 조용하다가 질문 하나에 10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역시 네. 여고생다운 모습이었어요. 아, 뭐 대단히 활발합니다. 또 축구 활동까지 해서 그런지 말씀하신 대로 뭐 정말 활발해요. 네. 자, 보시는 대로 왼쪽에 녹색 줄무늬가 무학여고고요. 오른쪽에 파란색 줄무늬가 월계고등학교입니다. 무학여고는 사코언이라는 팀을 이름이고 월계고등학교는 월계걸스 FC입니다. 이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는 선수들의 표정이 이제 밝고 승패에 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시작되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경기는 또 하나의 또 경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열띨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고생들의 힘찬 아이돌을 향한 함성 같은 그런 느낌의 함성으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네, 오늘 경기가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는 아닌 클럽 선수들 간의 경기지만 네. 고등학교 레벨에서 또 특히 여자부, 여고부에서 클럽 간의 경기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네. 오늘 한번 또 득점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습니다. 재밌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빈 공간으로 밀어줍니다만 다시 수비 쪽에서 그러나 조금 길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흐뭇하게 오늘만큼보다 동심으로 돌아간 표정인데요. 네. 직접 슈팅! 오! 네. 골키퍼 이런 거 슈퍼 세이브라고 해도 되죠? 네, 뭐 최혜직 골키퍼가 사실 워밍업 할 때부터 이런 캐칭장에서 좀 남달랐거든요. 네. 네, 확실히 한번 본인의 기량 한번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슈팅 장면인데요. 네. 어우, 잘 따라갔어요. 그렇죠. 궤적을. 최혜직 골키퍼 맞고 네. 나가면서 코너킥. 여고생들이 이렇게 공 날라오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그렇죠. 최진 선수 겁이 없습니다. 주장 김소희, 이영표를 좋아한다는 김소희. 네, 짧아요. 흘려주죠. 여고생의 통통 튀는 멋진 사람이 서로 안고 좋아하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감독 가장 기뻐합니다. 골의 주인공 지금 문다입니다. 문다희. 문다희의 골이 나옵니다. 문다희입니다. 문다희. 아빠 엄마는 지금 이 시간에 안방에서 거의 아래층에서 네. 인터폰이 올 정도로 뛰실 것 같습니다. 쇼맨십 보세요. 네. 자, 경기를 재개해야 되는데 지금 뒤풀이 하다 보니까 경기 재개가 좀 늦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직접 슈팅. 네. 아, 자. 이제 지금 도착했다. 슈팅. 닭가슴으로 막아냅니다. 닭가슴으로 막아냅니다. 개인기가 좀 박지혜 하나 씩 쏘고 보는 거 보세요. 네.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심장. 박지혜. 박지혜 쏘아놓고 네. 하지만 막힙니다. 덤블이 직접 네. 슛 골키퍼가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속상해라. 그러나 골입니다. 네. 아이 박지혜 선수. 네. 개인 돌파 좋았고 이 마지막 상황에서 또 최지 골키퍼가 공의 시선 좀 놓치고 말았어요. 네. 월계구의 주장을 맡고 있는 이영표를 가장 좋아한다는 김소희 슈퍼리스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혜진 골키퍼에게 좀 위로를 보내겠습니다. 네, 여기서 도중 차단 좋았고 슈팅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번만큼은 최혜진 골키퍼가 이제 공의 방향을 쫓아가다가 몸이 완전히 따라주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이 다리 사이로 빠지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네. 어이구, 네. 지금 저 굴러가는 저 네. 순간에 얼마나 저 마음이 네, 잘 따라갔는데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표정이 많이 좀 침울해졌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예. 우리가 네. 보통 제 기억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 한 나흘 정도 되는데 네. 첫날 시험 못 봤다고 둘째 날 또 못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첫날 못 본 거 잃어버리고 둘째 날 과목 잘해야 됩니다. 이제 또 동료들 밀어줘야 되죠. 그럼요. 득점 해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시 박지혜. 자, 세 명 사이에서 돌파는 못했습니다. 전규희. 자, 중앙 쪽으로. 아 정말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는데요. 네. 자, 왼쪽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약간의 헛발. 네, 그대로 슈팅. 자 이번에 자 이번에 자 공발 잡아야죠. 네. 잡아야죠. 잡았습니다. 최혜지 골키퍼 역시 1교시에는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2교시 지금 슈팅 잘 잡았죠. 네. 네, 최혜지 골키퍼가 어쨌든 빨리 집중력 좀 다시 회복해 줘야 되고요. 예. 어, 킥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소희 주장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아 지금은 약간의 네. 그 불규칙 바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난해한 그런 바운드였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여고생들이 공을 대부분 좀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날라오는 공을 겁을 먹지 않고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것 대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유가영 패스가 네. 유가영 개인기. 유가영 자 발바닥 잘 사용하는데 네. 누가 들어올까요? 유가영 네. 네. 좋은데요. 그러나 협력 수비. 다시 전방에서 공 차단. 빈 공간 잘 봅니다. 권희은. 권희은 핑. 하프라인 위쪽 지점에서 픽 찬스가 난다면 또 직접 슈팅도 가능합니다. 네. 월계 루니. 네. 네. 직접 슛. 어이, 자,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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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다행입니다. 코너킥 연결되겠고요. 네. 괜찮아요. 2교시 때 잘했거든요. 네. 아, 이 슈팅은 네. 좋은데요. 김소희 주장 선수입니다. 자 확실히 일단은 공다리운데 능숙함은 좀 부족하지만 이 인스텝 슈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네. 발등 핀다는 것 자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월계고등학교의 코너킥 흘러갑니다. 다시 연결이 깊었습니다. 자 이제 교체 준비를 하는데 월계고등학교의 정용훈 선수가 교체 투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눈다이와 김소희의 골이 있었고 우왕여고는 최혜지 골키퍼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일단 후반전 우왕여고 전반전에 일단 슈팅은 좀 없었지만요. 전체적으로 경기 활발했고요. 월계고등학교가 비록 두골 선취 득점했지만 후반전 충분히 우왕여고의 입장에서도 기대할 만합니다. 네 후반전 끌려갔던 우왕여고 후반전은 조금 더 잘하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월계고등학교와 우왕여고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싸이가 노래 가사 그대로 여고생 중에서 저런 여고생이 있는지 알랑가 몰라. 여기 무학여고의 싸이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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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젠틀우먼으로 봐야 되나요? 정말 알랑가 몰라 궁금한데요. 아, 알랑가 몰라요 이건.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싸이가 아마 지금 뭐 미국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화면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싸이가 네. 더 어리 저 여고생 보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순간 좀 뭔가 했는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와. 네. 자 이제 교체가 있는데요. 네. 특히 8번의 고지혜 선수가 빠지고요. 월계고등학교 네. 그리고 12번의 정용훈 선수가 투입된. 월계걸스 FC입니다. 정지영 주심의 실과 함께 이제 후반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월계중학교의 두 선수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간이 지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학교에는 응원단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흥을 돋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이어집니다. 파란색 경기복 왼쪽 진영이 월계고등학교의 월계걸스 FC 무학여고 녹색 줄무늬 사커원입니다. 박지혜. 아, 진짜 쓰러졌어요. 예. 네. 13번에 박지혜. 자, 박지혜가 두 명 앞에 달고 박지혜. 네. 다시 크로스 연결. 자. 슛! 지금은 네. 이런 슈팅이 있습니까? 자, 지금 문다희 선수의 논스톱 하는 슈팅 그리고 네. 공의 궤적을 끝까지 따라갔던 최혜지 골키퍼의 선방까지. 그렇습니다.